오늘은 21일 기도회 19일 차입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세 번의 설교가 남아있는데 남은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9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들을 통하여 한번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돌아보며 또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며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745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그 우리나라의 그 CBMC라고 한국 기독실업인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뭐 전국 곳곳에 이 CBMC 그 지회 이 모임들이 열심히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요즘에는 또 해외에서도 곳곳에서 이 CBMC 한국 기독실업인회 모임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로 그 출근 전인 조찬 모임으로 뭐 어떨 때는 6시 또 어떨 때는 뭐 6시 반 7시 그 이른 아침에 이제 함께 모여서 잠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실업인들 모임이니까 뭐 이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뭐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조찬 모임으로 또 때로는 또 저녁 시간 퇴근 후에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여름엔가 전체 이제 전국의 CBMC 멤버들이 다 모여서 수련회 하는데 강사로 갔더니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뭐 저 끝에 앉은 분들은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하는 이것을 보고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바쁜 와중에도 이 비즈니스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모토를 가지고 달려나가시는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그 본문 묵상하다가 이 CBMC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불쑥 떠올랐던 게 뭐냐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이 드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봉헌식은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이 성전 봉헌식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 재건 공사 완공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 평신도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성과 속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여기에 내포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성스러운 것과 속세라고 하는 이런 대립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원론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거룩한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만 하는 이 강조가 되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봉헌식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 공사 완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CBMC 한국기독실업위원회 이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던 것도 어느 곳이 성스럽고 어느 곳이 속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성스럽고 거룩하다는 그 정신을 이분들이 구현해내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당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젊은이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저 신학교 가고 싶다,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조언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더 많은 경우에 신학교 가지 마라. 그렇게 권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80년대 90년대 막 교회가 풀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사랑의 교회처럼 막 그렇게 주목받는 교회에 청년들이 다니다 보면 막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목사가 되겠다, 나도 신학교 가야 되겠다, 옥하는 목사님 그걸 다 말리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잘 준비돼 가지고 목사 되는 것만이 거룩한 게 아니고 자기 전공 분야를 가지고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신학교 가는 것을 말리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대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이었는지 그 코미디 프로에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 만든 유행어 하나를 제가 개척하고 종종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그 코믹한 그 액센트를 가지고 나가 놀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흉내를 못 내겠는데요.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유행어가 됐는데. 제가 분당 우리에게 개척하고 초창기에 우리는 또 뭐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쓰는 입장이니까 나가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지금이야 뭐 이 드림센터라도 있죠. 주중에는 교회 예배당이라는 흔적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나가 놀아라 막 제가 이제 흉내 내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여러 번 순장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게 참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생각합니다. 나가 놀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참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허구한 날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지만 그거는 밥 먹는 행위랑 같습니다. 내가 밥을 잘 먹고 나면 실제적으로 내가 활동해야 되는 건 뭐 여기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아주 소수의 직원들 말고는 다 나가 놓으셔야 돼요. 성과 속으로 구분해서 그저 이 세상과는 나는 단절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뭐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하는 건 절대로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귀함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느헤미야가 그 성벽 하나 세우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자기가 가진 모든 신앙 여기 다 투입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들이 다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 CBMC 기독실업인회 멤버들 이런 분들에 대하여 종종 마음에 그분들이 품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그 봉헌식의 의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요즘으로 치면 뭐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그 애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삶, 또 내게 맡겨진 가정에서의 삶, 이 세상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도 이것이 성과 속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관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성스럽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치러지는 봉헌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봉헌식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성경 표현에도 나와 있고 너무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봉헌식이 되기까지 그 봉헌식의 구비 조건 몇 가지가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 이걸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식이 되기 위하여 구비 조건이 뭐냐 보니까 첫 번째 구비 조건이 성결입니다. 성결. 오늘 본문에서 이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는 말씀이 30절에 있습니다. 12장 30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불쑥 떠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오래 배회하다가 이제 목전에 둔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이 싸워야 될 그 적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 3장 5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사에 가는 10년 내내 많이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니들이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고 니들이 할 일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거룩함, 성결함을 회복하는 거다. 이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우리가 막 힘을 길러가지고 그 적들을 물리치겠다.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행하시 기이한 일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할 일은 우리를 거룩함, 정결하게 만드는 것.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 그 말씀처럼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 6장에서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봉헌식은 이렇게 늦추어졌냐고요? 며칠 동안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벽 공사가 끝나고 그 6장에서 끝나고 왜 12장에 와서야 봉헌식을 드리게 됐나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봉헌식을 드리기 전에 백성들 사이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회복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 갈망 회복 운동이 금식과 회개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한 각오와 결단으로 연결이 되는 과정을 다 살펴봤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요 겉으로 지어는 껍데기였던 그 성벽을 완성하는 것으로 봉헌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거룩함으로 마음의 성결함으로 이걸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벽 안에 거할 사람들까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식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참 이 구비된 많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그런 건물도 갖고 있고 여러 인프라와 성도들을 다 이제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런 교회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6장에서의 성벽 공사 완공이 됐다고 서둘러 지금 봉헌식을 하자고 하는 이런 서두름은 없는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돼. 거룩, 거룩. 이 세상과의 구별 차원에서의 거룩.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봉헌식을 기뻐하신 첫 번째 구비 조건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구비족기는 뭐냐? 이 깊이 있는 기쁨입니다. 제가 그냥 기쁨이라 그러지 않고 앞에 깊이 있는 기쁨, 이 깊이 있는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는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장 43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막 즐거워하였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려드린 그 오늘자 교재에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재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성벽 봉헌제는 감사와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본문에 찬양, 감사, 기쁨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여러 번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봉헌식에서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감사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식이 된 이유가 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126편 5절 6절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봉헌식 구비 조건으로 깊이 있는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고 깊이 있는 기쁨이라고 표현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의 겸업 못 이기는 감격이 있기까지 그들이 치러야 됐던 그 대가 집은 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의 끝없는 조롱과 모함과 살해 위협과 또 내부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큰 분열이 일어날 뻔한 그런 갈등과 이런 것들을 다 지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눈물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고난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봉헌하는 과정에서 이 큰 기쁨,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까지 그들이 치러야 되는 치러야만 했던 그 많은 눈물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얄팍한 기쁨에 취해 살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진정한 이 놀라운 이 기쁨을 늘 인식하려면 오늘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식이 되기 위한 구비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인내입니다. 인내. 제가 굉장히 그 독특하고 재밌는 그 본문의 그 모습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자 12장 31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제가 이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성벽 위로 가서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쑥 떠오른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대적하던 도비아가 조롱했던 말씀 말 기억하십니까? 니들이 그거 완공도 못할 뿐더러 해봐야 너무나 허약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조롱을 그들이 감내를 하고 그들이 그것을 수용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조롱 앞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무반응이 반응입니다. 그 악한 것들에 대하여 반응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가져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5절을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진정한 복수를 막 기도에 터져 나오는 건데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저는 오늘에 와서야 진정한 깊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막 저들을 다 죽여버려 달라고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진정한 복수를 꿈꿨는데, 진정한 복수가 뭡니까? 그 악한 것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진정한 복수 아닙니까? 1만 선도 파송 운동을 선포한 이후로 너무 내면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외부에서는 이걸 조롱하는 이런 뭐 막 그 악플들이 난무할 때 단 한 번도 대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막 설명하고 뭐 믿어달라, 뭐 이런 악플을 믿지 마라, 나는 반드시 약속 지킨다. 그런데 설명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벽 위로 행전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 멋진 결과물을 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게 복수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수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이 시가 뭉클하게 제가 마음에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막 검색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막 음미하고 그랬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오늘 여러분 이 봉헌식에서 그렇게 진정한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식을 드릴 수 있게까지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수많은 눈물과 한숨, 그러면서도 끝까지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렇게 목표를 향해 사명을 향해 곁눌질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그 인내가 이 봉헌식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21일 기도회 오늘 제하면 딱 이틀 남았는데요. 오래 인내하면서 이 19일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빠진 분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못 살아?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왜 그런 거냐고. 또 그렇게 밖에서 조롱을 안 해도 우리 자신이 참 초라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 아닙니까? 안 믿는 친정에서 그 쟤는 저 목사 부인이 됐대더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받아야 됐던 어머니의 그 아픔을 저는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친정에 잘 안 가셨어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예수 믿어가지고 그 네 남편 죽을 때문에. 지금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저를 아끼는 우리 외갓댁 어른들이 예수 믿는 분 지금 엄청 많아지셨고요. 예수 안 믿는 어른들도 지금 그 기독교 방송으로 제 설교를 다 듣고 계세요. 인사하러 가면은 그게 꼭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또 이유가 설명이 잘 해지지 않는 그런 조롱과 또 누가 조롱하지 않더라도 마음 안에서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그 아픔이 재료가 되어서 한번 울며 씨를 뿌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봉헌식, 영적인 봉헌식, 하나님께서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식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내했던 그 세 가지 성결이라는 재료, 깊이 있는 기쁨이라는 재료, 인내라는 재료, 이것을 버무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참 멋진 봉헌식을 치르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찬송가 150장 마음에서 계속 맴돌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런 말씀 아시죠? 맨 끝에 웃는 자가 웃는 자라고. 맨 끝에 승리한 자가 승리하는 자라. 오늘의 이 봉헌식을 하나님 앞 올려드리기까지 수많은 조롱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맞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이 목표를 향하여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찬송가 150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십자가 1절을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2절에도 보니까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왜 끌립니까? 1절 하반절에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2절에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의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주가 고난을 당한 표시로서의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계속 지금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왕으로 오신 그분, 또 한편 종처럼 섬기러 오신 그분,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눈물을 거두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하나님께 우리도 멋진 봉헌식 올려드리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면서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인내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이제 함께 고백합시다. 멸시 천대받은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선포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인당 여유만 받기까지 말씀 기억하며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 날에,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중에 계신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